갑시다. 그 저희 가운데 되게 이렇게 대문자를 엄청 크게 안고. 네. 앞으로 라이브를 시작하면 팬분들과 우리만의 암호로 인사를 할 건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있나요? 팬 여러분들도 좋은 나올 수 있도록. 오케이. 다 귀여운 암호. 유진 씨 있어요. 첫 인사. 유진이. 저요? 네. 이해 못했어요. 귀엽죠? 팬분들과 저희가 만나면 약간 귀엽게 뭐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서로 부르세요. 아, 좋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로베이스 1 생각 좀 주셨어요. 너무 어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이로 완전 어이로 같아요. 완전. 그러면 여러분 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네.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라이브를 시작하면 지금 재생 중, 플레이 중. 아, 아.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제로베이스 생방송 중. 아, 네, 맞아요. 줄여서 재생 중입니다. 너무 귀엽죠? 다, 멤버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재생 중! 네, 네. 다음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유진 씨,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뭘 준비했을까? 우리 유진이가 뭘 준비했지? 뭘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뭐지? 뭐지? 약간 뭔가 이모지, 그림 같은 아 이모지도 아 이모지들이 아 이모지들이 많이 있네요. 있는데요. 네. 각자 자신의 무대 위에서의 무대 아, 이리 와서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 이모 어울리는 이모지 하나씩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뭘까? 우리의 이모지는 과연 어떤 걸지? 저는요. 오, 오 왕관을? 오, 오. 오. 근데요. 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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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오케이. 막내 서프라이즈를 잠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모지를 그럴까? 그럴지? 어? 아 이거 뭐가 있죠? 오! 오 하나 집어넣었어요? 봤어요. 나도 못 봤어. 해보겠죠? 너무 귀여운데 막내. 글로 가? 네, 골라봤어요. 사이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머리띠에 붙여주시고요. 다음 리키 형 골라볼까요? 네. 리키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띠 먼저 한번 써 골라볼까요? 네. 리키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띠 먼저 한번 써주시고 아 머리띠 골라주시고 이모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키 나왔다. 완전 러블리키예요 지금. 상상의 하이틱스 같아요. 어. 아직 하나도 안 골랐습니다. 리키 골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우와 빛나는 하트. 어떤 게 무대 위죠? 이거. 오. 여우가. 여우. 오케이. 무대에서 좀 섹시한 모습 보여주고 좀 섹시한 강렬한 모습 무대 아래 사이드 디쉬 좀. 사이드 디쉬. 러블리키. 좋아요. 사이드 디쉬, 맨 디쉬. 오케이. 러블리키. 사이드 디쉬, 맨 디쉬 골라줬고 그다음. 다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머리띠 한번 써주실까요? 이번엔 시원해요. 아우 귀여워요. 좋아요, 자, 좋아요. 이렇게 써주고 자리로 돌아가서 네. 이 외계인 얼 외계인 얼굴과 그리고 이 약간 땀을 흘리는 듯한 머쓱한 네. 이것의 의미는 무대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살짝 엉성하고 항상 실수도 많은 저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어떤 컨셉을 벗어날 수 있는 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좋아요.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가 이모지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맞아.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 우리 하호 형. 좋아요. 하호 형 기대되는데 한번 골라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머리띠 한번 먼저 써주실까요? 아, 맞아. 글쎄 해야지. 카리스마 짱, 얼굴 짱, 사장 하호는 얼굴지. 네. 이거 진짜 형 위에 준비하는 이모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좋아요. 우선 무대 위에 선물 넣어드리겠습니다. 선물. 저는 무대 할 때마다 다 서프라이즈 주고 싶, 드리고 싶어서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오~ 네. 매번 선물 같은 무대를 드리고 싶다. 의미가 너무 좋아요. 네. 무대 아래 아주 괜찮아요. 너구리죠 이거. 네.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선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저요? 저요? 그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도 네. 해보고 싶었는데. 무대 위 모두.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 좋아요. 얼굴이 완전 부끄러워. 뭘까? 난 지금 고양이 머리띠 쓰는 게 좀 더 기대되는데. 아, 머리띠 쓰는 거 한번 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와. 오! 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 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떤 이모지 골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강아지 닮으세요. 네. 오케이. 규빈 씨가 한번 가봅시다. 저는 아, 그렇죠. 머리띠 먼저. 네. 아, 귀여워요. 일단 합격. 이분이 완전 멍멍인다.
무대 아래서도 몰랐어요. 마킹 두 개 썼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캡처를 할 수 있게 캡처 타임. 그러면은 저희 포즈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세 개 취하기. 네. 하나, 둘, 셋. 하나. 그룹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명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부터. 이쪽부터? 네. 저희 네 저희 가운데 하나 둘 셋 어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번 유진 유진이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 유진이 형 유진이 형 알겠습니다 유진이 형 유진이 형 그래 그래 개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김규빈. 어? 김규빈 뒤에 하트 있어. 김규빈. 어. 시간 때 맞아. 맞아 맞아. 과자 있냐? 과자 있냐? 아침에 못 씻어도 이렇게 과자으로 한번. 예. 파란색이죠? 네네. 네, 단체 질문. 있는 거. 오 단체 질문 궁금하다. 단체 질문. 오 엄청 커요. 자, 과연. 그래, 읽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어? 멤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음식 취향이 잘 맞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아 음식 취향. 이건 답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네. 물론 여지가 없어요. 저희 고기 있는 많은 팬분들이 저희 보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걱정하지 마요. 진짜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릴키. 아 릴키. 단체? 아니면 단? 릴키 맘대로 아무거나. 오 테레 형. 테레 형에 대한 질문. 테레 형? 궁금해요. 세계 최강 보컬 김태래 하트 고음 할 때마다 송 파라그 조금 하던데 혹시 본인도 알고 있는 습관인가요? 그리고 송이 굉장히 큰 뭐지? 그리고 손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손 크기도 궁금하다고. 맞아요. 세영이 공 할 때 손을 이렇게 쫙 치잖아요. 근데 그 손에 디테일이 있는데 저 같은 이렇게 두 손가락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디테일. 오, 이건 좀 디테일 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직접 근육을 만져보면서 목이랑 연결돼 있나? 이것도 분석을 했고. 네. 근데 뭐 그렇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해야 목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손 크기는 허우 형이랑 한번 재보도록 허우 형이랑 한번 손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다. 형 진짜 크다. 근데 눈에 보이게 큰데요? 네. 이렇게 손 크기를 제대로 어쩐지 손이 큰 만큼 이제 손을 필 때 곰에 힘이 나오나 봐요. 힘을 모아놓고 있나 봐요. 큰 악력처럼. 시그니처 포즈네요. 시그니처 뭐요? 제가 어떤 걸 뽑으세요? 뽑고 싶은 거? 한 명도 안 불러요. 그러면 그럴까요? 혹시 빨개서 네. 그럼 여기서 꼭 자기는 이 노래를 꼭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이스플랜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항상 빛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항상 들려주는 노래로 이제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항상을 불렀었는데 저도 짧게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 이거 좀 핸드폰 필요있어요. 어머님 정화해야 돼요. 부모님 면담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었던 걸로. 근데 리키 형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뭔가 이미지랑 이름이랑 딱 얼굴이랑. 그래서 저는 리키라는 이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죠. 좋아하는 단어? 무대. 이거 완전 천생 아이돌이잖아요. 당연하지. 무대를 하기 위해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단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도 무대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의미가 있다.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봤나?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진짜. 빠르네요. 내 옆에 있어줘 이런 멜로디 담은 노래예요. 가서 들어봐야겠다. 가는 길에. 잠깐만. 놓쳤구나. 네. 멜로디가 언제 꽂히는 외로워서 그쵸. 항상 이런 노래 들면서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플레이스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리키 씨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유니버스 선배님 As Long As You Love Me 많이 좋아요. 한주? 한주 불러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기대된다. We're under pressure
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rying to fit in. Keep it together. Smile on your face even though your heart was frowning. But hey now, you know girl, we both know it's a cruel world. 와우!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 잘한다. 스윗하다. 저희가 이때쯤 한번 듣고 가야 될 게 있죠. 아, 이제 쳐봐야 되는 방문이 아니죠. 방문이죠. 과정이죠. 우리의 분위기를 환기해 줄 필살기죠. 우리 막내. 막내. 유재인 씨. 유재인 씨. 유재인 씨. 누나 사랑에 한번 원하시는 분 많은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나도 유진이 친구하고 싶다. 아, 여기 댓글에. 나도 유진이 친구하고 싶다. 아, 네. 네. 그 댓글 한번 제가 읽어봐도 돼요? 네네. 아, 좋죠. 그, 언하님께서 그 매치. 박싱 하는 거. 아, 이렇게. 아, 이런 거. 자, 손. 네. 박싱 하는 거. 아, 이렇게. 아, 이런 거. 자, 손. 하나, 둘, 셋. 시험 파이팅! 대박나세요. 잘 보세요. 올백. 괜찮아 근데 못 잘 노력한 만큼 네 노력한 만큼 결과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Q&A는 여기까지. 하고 있던 것도 까먹었어요. 오빠 모습. 그치만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어요. 오늘의 우리 와. 같이 10초 카운트하고 크게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와요. 시작! 10, 9, 8, 7, 6, 5, 4, 4 3, 2, 1 반가워! 제로즈! 제로즈. 여러분, 제로즈. 네, 완전히 예뻐요. 그렇죠, 저희도 되게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하우식부터 한번 먼저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직 뭐 익숙하지 않지만 근데 저희 진짜 여정을 갖고 있고 오늘 라이브 했는데요. 저희의 매력을 다 나중에 다 조금 조금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라이브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아, 우리 제로즈랑 같이 이렇게 좋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테레 씨도 한마디. 네. 저희 팬덤명이 제로즈로 정해졌잖아요. 이제 제로즈라는 팬덤명을 받고 나서 우리 제로즈님들과 더 한 발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계속 봐야죠. 오래 봐야죠. 그럼요. 봐야죠.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자주 봐야지. 자주 봐야죠. 네, 좋아요. 내려서 잡아요. 네, 잠깐 보면 뭘까요, 우리? 좋아요.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1.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1입니다. 제로즈 사랑해요. 네, 제로즈 분들도 모두 잘 들으셨죠? 네. 그럼 이제 아지트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 아지트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지트 불 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지트 불 꺼볼까요? 좋아요. 좀 꺼줄래?